안녕하세요, 여러분. K-Job Korean Pastor EPS Topic 서미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제조업과 관계가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이것과 관계가 있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재봉틀, 2번 책상, 3번 옷장, 4번 공장. 무엇입니까? 네, 4번 재봉틀입니다. 여러분, 재봉틀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네, 재봉틀로 무엇을? 네, 옷을 뭐 해요? 네, 옷을 만들다. 옷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옷을 만드는 공장을 우리는 의류 생산 공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의류는 옷을 이야기하고 만들다, 생산하다라는 표현이지요. 여기에서 생산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류 공장, 옷 공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봉틀로 옷을 만듭니다. 어디에서? 공장에서. 어떤 공장? 의류 공장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재봉틀로 옷을 만듭니다. 의류 공장에 가면 옷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네 이거 뭐예요? 옷을 뭐뭐뭐 네, 옷을 다리다 옷을 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책상과 옷장은 전자제품입니까? 컴퓨터, 텔레비전, 선풍기와 같은 전자제품입니까? 네,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책상, 옷장, 의자, 침대 모두 무엇입니까? 가구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네, 공장인 것 같습니다. 공장. 집은 아니에요. 네, 커피숍도 아니에요. 공장.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텔레비전 운동화, 사용 설명서, 휴대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이렇게. 저 무엇입니까? 네, 휴대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휴대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휴대폰 부품을 여기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조립하다. 3번입니다. 네, 여기는 공장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네, 자동차예요? 가방입니까? 책상입니까? 김치입니까? 뭐예요? 네, 자, 이것은, 네, 자동차 아닙니다. 가방도 아닙니다. 김치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책상입니다. 여기는 책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럼 그림과 어울리는 표현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가 어디예요? 네,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네, 일해요. 일합니다. 공장에서 일해요. 또 비슷한 표현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장에서 작업하다. 작업해요. 네, 공장에서 작업해요. 그래서 답은 B입니다. 공장에서 일해요. 공장에서 작업해요. 좀 지우고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네, 상자입니다. 이 상자를 어디? 여기, 이건 차예요. 네, 차에 이 상자를, 으이, 하나,
둘, 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상자, 물건을 어떻게 실어요? 자, 물건을 싣다, 물건을 실어요. 그래서 답은 A, 물건을 실어요. 자, 봅시다. 네, 우리 지금 공장에서 일해요, 물건을 실어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책상입니다. 책상, 가구죠. 책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공장에서. 공장에서 책상을 만들어요. 답은 이것입니다. 책상을 만들어요. 자, 봅시다. 오, 상자가 있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컴퓨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컴퓨터 이렇게 이렇게 포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어떻게 포장을 하고 있죠? 상자도 있고 컴퓨터 다치면 안 돼요. 컴퓨터 이렇게 포장을 해요. 컴퓨터를 포장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다리미입니다. 지금 다리미로 무엇을 합니까? 옷. 옷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다리미로 옷을 다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다리미로 옷을 다려요. 이것과 같은 표현이 뭐예요? 네, 다림질을 하다입니다. 다림질, 다리미로 옷을 다리다, 다림질을 해요입니다. 와, 자 봅시다. 이거 우리 2차 탈 수 있어요? 아니요, 아직 바퀴도 없고. 예, 지금 여기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근데 이 자동차를 어떻게? 자동차 여기 바퀴, 문, 창문, 이것저것 보세요. 다. 자동차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뭐예요?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조립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해요 입니다. 자, 이제부터 듣기를 해 보겠습니다. 듣기. 자, 항상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요, 눈 크게 뜨고 질문부터 보세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집입니까? 슈퍼마켓입니까? 백화점입니까? 어디? 네, 공장입니다. 그럼 무슨 공장이에요?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괜찮아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옷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운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옷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운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들었나요? 사람들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다.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네, 바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들었어요? 자, 몇 번이었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있어요? 네, 4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남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거는 뭐예요? 가게, 백화점, 에서 이거 예뻐요, 좋아요, 물건을 팔아요. 이거는 보세요. 재봉틀. 재봉틀로 뭐 해요?
옷을 만들다, 옷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텔레비전을 봐요. 그리고 지금, 자, 여기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휴대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휴대폰 부품 생산 공장에 다닙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휴대폰 부품 생산 공장에 다닙니다. 네, 들었나요? 자,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들었어요? 휴대폰 이야기 들었나요? 네, 휴대폰. 휴대폰을 팔아요? 아니요. 휴대폰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대폰 부품. 이거 다시 쓸게요. 네, 품. 이렇게 씁니다. 휴대폰 부품. 자, 만들다, 만들어요. 생산, 만드는. 생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예쁘게. 휴대폰. 예쁘셨지요? 자, 부품. 자,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자, 부품을 만들어요. 생산 공장에 다닙니다. 공장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3번입니다. 남자가 만들지 않아요. 안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만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컴퓨터, 2번 책상, 3번 에어컨, 4번 세탁기.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합니다. 여기에서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안산에 있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합니다. 여기에서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들었나요? 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제품 공장에 다닙니다.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합니다. 전자제품, 여러분 들었나요? 전자제품 공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자제품, 컴퓨터, 네, 전자제품입니다. 에어컨, 전자제품입니다. 세탁기 있죠? 네, 선풍기도 전자제품입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네, 세탁기, 그리고 또 뭐, 텔레비전도 무엇입니까? 전자제품입니다. 하지만 책상은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책상은 무엇입니까? 네, 가구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안 만들어요. 만들지 않는 것은 2번 책상입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책상이 아닙니다. 읽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자동차가 어디가 안 좋아요? 지금 보고 있네요. 자, 이것을 우리 어떻게 했겠죠? 네. 잠깐만요. 네. 수리하다. 지금 자동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어디가 안 좋아? 어떻게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리합니다. 같은 표현, 고치다 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유소, 주유소에서 뭐 해요?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다. 기름을 넣는 주유소입니다. 아니요. 자, 차를 청소하다. 차를 청소하는 세차장입니까? 아닙니다. 자,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장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공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수리하다. 자동차를 만들다 아닙니다. 수리하다. 선생님, 수리하다, 자동차를 수리하다 뭐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자동차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4번, 자동차 부품을 컴퓨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컴퓨터 있어요?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다음 4번도 아닙니다. 답은 3번, 그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장입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는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 선생님 빈칸이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제가 도와줄게요. 자, 여기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예요. 여러분, 1번부터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자, 옷을 만들다, 옷. 자, 티셔츠, 바지, 옷을 만들어요. 운동화. 운동화를 만들어요. 네, 냉장고. 냉장고를 포장합니까? 냉장고를 포장합니까?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을 생산합니까? 자, 한번 볼게요.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합니까? 신발 공장에서, 여러분, 신발. 신발은 뭐예요? 네, 운동화. 자, 신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신발에는 운동화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네, 구두도 있습니다. 많아요. 자, 신발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신발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요? 아니요. 운동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신발 공장에서 여기에 가야 됩니다. 운동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신발 공장, 신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휴대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답은 2번 운동화입니다. 운동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자, 가장 알맞은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설명서, 2번 작업대, 3번 부품, 4번 휴대전화. 무슨 말일까? 한번 볼게요.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기계. 우리가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사람도 있지만 또 무엇을 사용합니까? 기계. 기계를 사용하지요. 공장에는 기계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기 전,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앞에 반드시 꼭 이 기계는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언제 사용합니까? 이렇게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봐야 합니다. 읽어봐야 합니다. 답은 몇 번? 1번 사용 설명서입니다. 괜찮아요? 네.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제조업과 관계가 있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단어 공부 꼭 열심히 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